네, 그럼 계속 이어서요. 우리 챕터 5 가겠습니다. 챕터 5, 근대 문화의 형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대 문화 형성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가 80년대부터 이제 제가 이거 안 적었네요. 90년대까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90년대. 자, 80년대에 들었던 거, 이것도 대부분 다 80년대가 되겠죠. 80년대. 이렇게 보시면 83년도 나옵니다. 자, 방문국이라고 나오죠. 방문국. 자, 이것도 언제까? 다 80년대거든요. 이거는. 80년대. 1880년대. 자, 요거 방문국은 알다시피 출판과 인쇄를 담당하는 그 정부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행했던 게 최초의 신문이었죠. 최초의 신문. 요거 잘 기억하자. 항상 최초로는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최초로는 잘 기억해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던,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던 한성순보. 열흘마다 발간한 데 있습니다. 순, 초순, 중순, 하순. 관보였고요. 순 한문으로 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알겠죠? 기기창은 언제요? 영선사 파견, 영선사. 당시 영선사는 청에 파견됐던 그런 사절단이었었죠. 언제? 통리기무화문 설치 이후에,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개화기구 설치 이후에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인데, 영선사가 이제 귀국 후에 재정부적으로 귀국을 했죠. 재정부 직접적으로 귀국한 후에 이제 그 텐진에 가서 무기 공장을 견학하고 공부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워서 뭐한 거예요? 기기창이라는 거 설치했었죠. 영선사 파견 후에 설치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환국은 우리 앞에서 봤잖아. 화폐를 발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언제 없어졌죠? 요게 화폐 정리 사업으로 없어졌잖아. 앞에서 봤죠? 화폐 정리 사업으로 없어졌다. 화폐 정리 사업으로서 이제 일본 제1은행권 화폐, 제1은행권 화폐로 이제 바뀌면서 우리의 화폐 주조기관인 전환국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83년도에, 80년 초입니다. 우정국은 언제 딱 설치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거 우정국 축하 개국년을 계기로 일어났던 게 갑신정변. 그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시기와 같은 시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총판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제 홍영식인데 그때 갑신정변 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바로 폐쇄가 돼버립니다. 갑신정변이 끝나자마자 폐쇄가 된다. 그 3일 동안 운영되다가 폐쇄가 됐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재개됐다? 이게 을미개혁 때 우편 업무가 재개됐다. 이때 우편 업무가 재개된 건 언제라고요? 을미개혁 때입니다. 우편 업무가 재개되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거예요. 을미개혁 때. 3일 만에 없어졌다가 을미개혁 때 다시 한번 재개됩니다. 이걸 했던 게 우체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전신은 알다시피 전기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통신망이죠. 한성전보총국이 설치되었다. 뭐 청나라하고 일본에 각각 설치되었다.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은 그냥 80년대 초에 청에서는 당연히 자기들과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 인천이고 일본은 서울과 부산, 그렇죠? 서울과 부산 쪽으로 연결해갖고 자신의 어떤 정보를 통신망을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죠. 지금도 뭐 전신주니 뭐 전봇대는 있지만 전신주 전봇대는 아직 상징성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다 전기죠. 전기대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자, 전등은요, 전등. 자, 전등은 경복궁에 최초 설치됐던 게 87년도에 경복궁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전등. 이게 이제, 우리가 전등이잖아, 둥글, 둥글. 알죠? 그쵸? 지금은 뭐, 전등의 종류가, 뭐, 형광등부터 다양한 전등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동그란 알입니다. 동그랗게, 이게 필라멘트 갖고 비춰갖고, 비친, 요게 전등인데, 이게 최초 설치됐던 게 경복궁에 87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알겠죠? 전등이 처음으로 설치됐다. 요거 좀 기억하실까?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그런 거 있거든. 철도가 딱 개설됐어. 아까 철도가 언제예요? 최초의 철도 경인선 1899년. 최초의 전차 있다 나올 겁니다. 99년도에. 자, 그러면 그거 딱 사료에 제시한 다음에 이 이후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요거는 그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잖아. 그렇죠? 1899년 전이잖아.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이게 전이냐 후냐 정도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철도 전입니다. 이거는 87년, 80년대 알겠죠? 80년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제가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이건 90년대입니다. 요거는 80년대의 전보, 전등과, 전보와, 전신과 전등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언제요? 90년대 상황이죠. 90년대. 자, 경운궁 최초 설치합니다. 경운궁을 최초로 설치했다. 경운궁 최초 설치. 경운궁을 최초로 설치했던 게, 뭘까요? 전화입니다. 전화. 전화. 뭐 나왔죠? 우리 전화. 전화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교재 통신과 기기니까 전화가 처음으로 경국에 가설되었다. 요겁니다. 전화를 제가 안 썼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화. 자, 전화가 처음으로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우정국은 갑신정변 이후에 폐지됐다. 재운영했다. 언제 을미개혁 때 그러다가 만국을 펴냈냐. 뭐 이거 언제예요? 대한제국기 때죠? 대한제국기 때 이제 월드 세계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알겠죠? 요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우편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의 역사. 됐죠?
요건 좀 체크를 좀 해주십시다. 아, 요건 좀 체크를 여러분들 좀 해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교통, 아, 이거 중요하다. 교통이 중요합니다. 전차하고 철도인데, 전차하고 철도, 최초의 전차, 최초의 철도는 99년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최초류는 기억하자. 자, 전차는 한성전기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전기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긴 한데요. 당연히 기술은 어딜까? 미국의 기술입니다. 미국의 기술 제휴. 당시 사업가였던 콜브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술을 갖고 들어왔고, 우리 왕실에서 돈을 댔어요. 자본을 대갖고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이 한성전기회사였고요. 이 한성전기회사 처음으로 이제 깔았던 게, 서울에, 시내에다가 깔은 거죠. 서울 시내에 깔았던 게 바로 한성전기회사. 그래서 깔은 게 전차가 되겠습니다. 전차.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전차의 하나의 행로였습니다. 알겠죠? 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는, 자, 우리 앞에서 일본이, 결국 미국이 가져갔다가 일본으로 넘겨줬죠? 일본 넘겼어요. 원래 미국이 부설권을 가져갔는데, 일본으로 넘겨갔던 게 최초의 철도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이어지는 33.2km. 그리고 경부선과 경의선 우리 아까 봤죠? 뭐였어? 요는 러일전쟁 중에 설치됐던 거죠. 침략을 목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목적으로 경부선과 경의선이 깔렸다. 나머지 전차들이 또 있죠. 나머지 전차가 뭐 있어? 호남선. 그 다음에 경원선. 그래서 경원선은 뭔데? 서울과 원산. 서울과 원산입니다. 서울과 원산. 여기 호남선이라든가, 경원선. 원산 지역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북한 지역에 잘,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요쪽에 예전에 옥저가 있던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함흥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수탄을 목적으로 한 거야. 우리 호남이 어디야? 쌀. 곡창지대 아니겠어요? 여기 또 아까 함흥평야가 있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건 언제일까요? 요거는 이제, 국권 피탈 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권 피탈로 1910년대가 되겠어요. 국권 피탈로 1910년대 호남선과 경원선 같은 거깐 거죠. 철도의 어떤 그 변천 과정도 이런 거 살펴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하지만 최초류는 좀 기억하자. 자, 그리고 의료 요거 잘 나옵니다. 의료 요거 광해원입니다.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 근대식 서양병원이 바로 광해원. 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운영했던 거고요. 근대식 병원인데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뭐 나중에 바뀌었다기보다는 2주 후에 바뀝니다. 이걸 설치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갑신정변 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갑신정변 때 당시, 우정국 축하 파티 때 참여했던 당시 민씨 집안의 고관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급진계파들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급진계파들이 주도로 해서 일으킨 이 난에 민영익이 부상을 입은 거야. 근데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선교사지만 남들, 의사 자격증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 해줌으로써, 당시 왕실에서 고맙다는 표시로 병원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에라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당시 갑신정변 때 이제 부상을 당했던 홍영식 죽었습니다. 홍영식 집에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계파 당시 개화당 사역의 집에다가 만들어준 게 강해요. 넓은 은혜에 감사하다. 이 넓은 광채 은혜로 했자거든요. 그래서 넓은 은혜에 감사해서 차려준 게 강해요.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2주 후에는 뭐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이름의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점차점차 이제 약간 좀, 재정난에 좀 겪자. 나중에 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당시 자선사업가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요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알겠죠? 대한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근대식 건축물은 요거 3개입니다. 아유, 사진 자료가 있는데, 아유, 이게 또 깨졌네요. 자, 우리가 교재 있으니까요. 교재 보시면은 거기 독립문 있죠? 요게 이제 얘네는 어디? 독립관 자리에다지, 영음, 뭐야.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영음문이라고 해서요. 청나라 사신들이 지나다니던 문이었어요. 사신들이 조선에 왔을 때 그들이 지나다니던 문이 영음문이었고요. 우리 아까 독립관도 배웠었죠. 앞에서 독립협회 할 때. 독립관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청나라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예요. 중화를 사모한다라는 이름의 모화관이라는 그 청나라 사신단들이 머물던 숙소를 바꿔갖고 독립관 이런 게 지은 거예요. 이게 다 독립협회에서 주도해서 한 거죠. 그중에 이제 독립문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해갖고 만든 그런 문이 되겠고요. 명동성당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고딕 양식체입니다. 고딕 양식, 양식체가 아니고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성당. 이것도 1898년. 이것도 이제 철도 만들어진 그 시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 요게 지금 이제 덕수궁 안에 있는 유일한 어쩌면 서양식 건물이거든요. 서양식 건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죠. 서양식 양식.
서양의 르네상스 양식을 본떠갖고 만들었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근대적 건축물 세 개는 좀 기억합시다.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까지. 알겠죠? 이게 다 서울에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언론기관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언론기관이 이제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각 신문사별로 내용까지 다 파악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더 중요한 거 몇 가지 있죠? 최초류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바로 방문국에서. 근대적 출판과 인쇄를 담당했던 방문국에서 이거를 발행했던 겁니다. 최초의 신문이었고요. 당연히 관보적, 정부적,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었고요. 순이라고 했잖아. 순. 초순, 중순, 하순. 며칠마다? 열흘마다 가내는. 자, 당시 이걸 발행한 목적은 개화시책 홍보입니다. 당시 관료들에게 개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니까 순한문인데 이게 이제 갑신정변 때 방문국이 불타버리거든요. 이 개화당들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좀 반발 이런 걸로 이제 방문국이 불타면서 결국은 이제 폐간되고 말았다. 요 폐간된 다음에 2년 뒤에 다시 발행했던 게 찬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 한성주보는 최초의 국한문인데요. 국문과 한문이 막 섞여 있는 건데 한문에서 좀 바뀐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최초의 상업광고가 게재됐다죠. 요거 체크하십시다. 최초의 상업광고가 게재된 게 주보. 주보는 딱 봐도 언제마다 발행하는 거? 며칠마다? 일주일마다? 7일마다 발행하는 그런 신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관보입니다. 두 개는 관보예요. 정부 발행 신문이고요. 독립신문은 알다시피 자 누가 했다? 서재필이. 누구의 지원을 받아갖고 고종의 지원을 받습니다. 고종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갖고 만들었던 민간 신문이에요. 그때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어떤 민간에서 발행했던 신문이고요. 정부 지원을 받았다 했었죠. 여기는 서재필이 뭐한 거야? 우리 고종께서 아간파천 당시에 러시아 공산에 머문데 제가 그랬잖아. 러시아도 싫어. 근데 일본은 더 싫어. 그래서 러시아 공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미국의 도움을 얻고자. 미국에 있었던 서재필을 불러드렸잖아. 미국에 있던 서재필. 원래 미국 가서 이제 이름이 바꾸고 왔어요. 뭐라고? 필립 제이슨으로. 안녕하세요. 저 필립 제이슨이에요. 하면서 왔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가서 서재필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필립 제이슨의 그 필립을 따갖고 필제손이라고 불렀어요. 필제손. 예. 필제손을 불렀던 그 인물이 바로 서재필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판, 영문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우리 아간파천 당시니까 당시에 고종의 어떤 상황, 당시에 우리 조선의 상황을 좀 민들에게 알리고자. 야, 내가 러시아 공산을 한 건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니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차원에서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영파는요, 당시 외국인들에게 이 지금 이제 아관파천 당시에 이 역시 모습을 외국인들에게도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특히 뭐 일본, 러시아보다는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움을 약간 요청하는 거죠. 차원에서 발행했던 신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 순한글이 나오니까, 이제 약간 민권의식이 점차 확산됐던 거고, 요게 이제 독립협회의 기관지가 되는 거죠. 독립신문 만들고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독립협회의 한마디로 그들의 이제 기관지로서, 이제 발행했던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개항 이후에 신문 발행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교재를 본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럼 매일신보 이런 거 나오는데 볼 것만 보세요. 알겠죠? 자, 요게 이제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만세보 여기까지 정도만 보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저 보시면은 황제잖아요. 황제. 황제니까 이거 언제 만들어진 신문? 대한제국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한제국기 때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제국기는 언제부터 대한제국? 아간파천 하시고 1년 후에 황궁하시고 그 다음에 연호를 광무라고 하신 다음에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가지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1897년 10월달인데요. 그때쯤인데 그 다음 이듬해 바로 이제 당시 관료 출신이었던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남궁어 이종일 등이 발행했던 겁니다. 선생님, 공무원이 이 신문을 발행해도 되나요?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의 공무원은요. 지금은 안 되지만 당시는 가능했거든요. 자, 그래서 황성신문은 주로 이제 누가냐면 양반층들이 많이 읽었어요. 반면 제국신문들은 서민 부녀자들이 주로 독자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약간 좀 별칭도 좀 달라요. 이쪽은 주로 남성들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남성을 우리가 수컷이라고 하잖아. 수신문. 여성들은 주로 암컷이라죠. 암신문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게 하나의 별칭들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남성들이니까 좀 약간,
어조가 좀 세겠죠. 강성 어조입니다. 좀센 어조들로 이제 한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장지연, 을사늑약 체결을 위해 장지연의 실야 방성대고 이런 걸 실었다. 이런 거죠. 실야 방성대고. 오늘에서야 내가 크게 목 놓아서 울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거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그래서 남성층이 많이 읽었다. 자, 서민 부녀자. 부녀자층이니까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읽었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민 부녀자층이니까 주로 이제 순한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한글입니다. 이쪽은. 순한글이었던 게 제국신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성신문은 제국신문은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처럼 친구이자 약간 라이벌을 이제, 라이벌 관계였던 그런 신문사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궁계일학이 있죠. 그게 뭘까? 대한매일신보. 시기가, 이것도 대한제국기이긴 한데요. 시기가 좀 늦죠. 왜 늦을까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걸 발행했던 사람이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인이, 당시 이제 영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냐면, 일본과 동맹관계였어요. 동맹관계. 동맹관계에서 이제 영국의 지원으로, 그다음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이 이제 러시아와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동맹국이었던 영국에서는 뭐한 거야?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을 취재하러, 이제 뭐, 우리나라 조선으로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제 급파를 했겠죠. 급파를 해서 이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배들이 뭘본 거야? 아, 일본의 그 만행을 본 거예요. 아, 이놈들이 그 전쟁을 한게 아니고 이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고 그좀 각종 수탈과 착취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로 일본 영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누군가 알려야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배들이 러일전쟁 중에 왔으니까 러일전쟁 중에 왔으니까 당연히 1904년도겠죠? 러일전쟁 중에 와갖고 1904년도에 코리안 데일리 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문을 냈는데 영문판이니까 아무도 안 읽어요. 못 읽는 거죠. 뭐 누가 사겠어, 그 영문판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역해주고 이거를 번역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번역해줄 사람으로 찾은 게 이름도 양스러운 양기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기탁과 함께 신문을 차린 거죠. 코리안 데일리 뉴스. 이거는 한글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대한 데일리 매일 신보가 되는 거야. 그 대한매일 신보를 만든 건데 당연히 이제 뭐 우리 민들에게도 사정을 알리고 국한문판 있고 나중에 영문판까지 따로 발행을 했던 겁니다. 영문판까지. 우리 앞에도 영문판 있었죠. 독립신문.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이래 좀 약간 좀 영문판이 달라요. 뭐냐면 아니 물론 영문판은 영문판인데 독립신문은 그냥 신문 하나에 앞에는 독립신문 이렇게 해갖고 있지만 넘기다 보면 뒤에 디 인디펜던트라는 영문판이 같이 있어요. 신문 하나에. 반면에 얘네들은 한글판 신문 따로, 국한문판 신문 따로, 그 다음에 영문판 신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쪽 귀퉁이에요. 그래서 독립파편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한쪽 귀퉁이에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 그래서 외국인에게 이 사정을 알리고자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자,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민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들도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었습니다. 알겠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을사늑약 때, 요거, 고종의 친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종의 친서. 우리가 을사늑약 때, 실야 방성대국을 통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했다면 황성신문이 되겠죠. 반면에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직접 친히 쓴 글, 친서를 발표한 거는 대한매일신보예요. 왜냐면 이게 판매 부수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민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루트가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였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신민의 기간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신민을 봤죠? 신민의 기간지 역할을 담당했다. 왜냐면 양기탁이 신민의 회원이었거든. 쪽에 신민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일 논조가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그 의병 투쟁에 호의적이었다. 자, 요거 좀 독특한 특징인데 의병 투쟁에 호의적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신문과는 좀 다르고. 주로 언론사들은 이 의병 투쟁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언론사들도 한마디로 애국계몽 계열이거든요. 준비해서 싸우자는 쪽인데 이 의병은 직접 라인아웃 바로 싸우자는 얘기야. 지금 당장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사들도 상당히 의병 투쟁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글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반면에 근데 호의적이었던 얘기는 딱 봐도 신민회잖아요. 신민회는 뭐였어요? 애국계몽과 무엇을 같이 했다? 의병을 같이 함께 했잖아요. 애국계몽과 하면서 그다음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의병을 위한 뭐 무관학교도 만들고, 그렇죠? 의병투쟁을 위한 무관학교도 만들고 하면서 이런 의병투쟁에 대해서도 남들은 호의적이었던 단체였기 때문에 이 당연히 그 기관지였던 대한매일신보도 이런 의병투쟁에 약간 호의적인 어떤 입장을 좀 취했던 거죠. 나머지 신문사들은 다르게 이런 것들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세보는 천도교 기간지입니다. 천도교 기간지였고요. 일진을 비판을 하다가 나중에 일진의 기간지 대한인문실 관행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만세보가 나중에 만세보가 이제 딱 이제 천도교 기간지거든요. 만세보는 천도교 기간지입니다.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죠.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의 천도교 기간지인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천도교가 이제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 그 동학도들은 주로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재정이 풍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재정난이 좀 겪어요. 신문 발행하다 보니까. 그 재정난을 겪는데 이때 이제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인직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이인직은 당시 신소설이었던 혈의눈을 썼던 혈의누가 뭡니까? 피눈물이지. 일본식이에요. 그 혈의누라는 어떤 신소설을 썼는데 이 이인직이 어떤 애냐면 이완용 비서실장이에요. 아 이완용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이완용 비서실장인데 아 어떻게 보면 지주와 그 소장동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마름 정도에 해당한다. 그 마름이 더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래서 이 되게 이제 그 이인직이 여기다가 자신의 글을 좀 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면서 여기다 자기 글을 실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정 부족하다는 거, 재정이 부족해갖고 신문을 발행하기 힘들다는 거 안 거죠. 그래서 이걸 인수해버려갖고 이제 자기네들 일진의 기간지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예. 경향신문은 천주교입니다. 천도교가 아니고 천주교입니다. 지금도 있죠? 경향신문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올해 최초의 신문, 그 다음에, 최초의 신문 이후에, 최초의 민간신문에서 독립신문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기 때, 대한제국 때 황성제국신문 이렇게 친구이자 라이벌 관계의 신문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가장 판매 부수가 높았던 대한매일신보 각각 그리고 천도교와 천주교의 기간지 만세보 경향신문까지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은 문제품들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하지만 1907년도를 기점으로 일본은 우리 신문지법으로 우리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신문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면서 일단 탄압했고 신문들은 아까 대한제국이 때 만들었던 대한제국이 때 만들었던 신문들은 언제요? 1910년도 한일병합 즉 경술국치 이후에 우리가 식민지로 이제 전락한 이후에는 사실상 다 폐간되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신문들은요. 앞에 신문들은 다 언제? 예, 다 1910년도. 이건 아까 1907년도에 인수당했고요. 이 나머지 신문들 같은 경우 이런 신문들은 다 1910년도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 국권이 피탈되자마자 나라 뺏기자마자 바로 다 폐간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민지인 다음에 신문이 어떤 신문이 있을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할 것도 없는 게. 근데 그건 뭐냐면 총독부 기관지. 저는 총독부에서 발행했던 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매일신보가 어떤 신문이냐? 대한매일신보를 인수한 거예요. 대한매일신보를 결국은 이제 대한자를 빼고 그 앞에 거는 매일신보 그래갖고 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자, 다음 이제 근대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근대교육, 자, 보시면요. 근대교육 국학연구 보겠습니다. 자, 원산학사. 자, 최초의 학교입니다. 최초는 제가 외우시라고 했죠. 최초 학교, 원산학사, 함경도 덕원 주민들. 덕원이 어딘데요? 원산 지역이에요. 덕원부에 있는 원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원산은 어떤 지역? 개항지였죠. 부산 다음에 개항했던, 개항지였던 원산. 그러니까 원산이니까 좀 약간 좀, 깨이신 분들이 많죠. 좀 깨이신 분들. 그러니까 근대 문물을 수용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이 깨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당시 덕원 주민들이 당시 누구에게 당연히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학교 만든다고 하는 게 학교가 아니죠. 학원이지 뭐지. 자기들끼리 세면. 그래서 당시 덕원 부사 정현석의 도움입니다. 정현석과 함께, 당시, 개항장이니까 당연히 뭐 자본가들이 좀 있었겠죠. 그 자본가들의 돈과, 자본과 이 정현석의 관리에 도움을 받아갖고, 관민이 합심해서 만든 학교가 바로 최초의 학교는 태학이고요. 소설이 막 돼 있었던, 자, 이 최초의 근대적 학교였던, 원산학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최초의, 그래서 근대식 사립학교 1883년도입니다. 근대식 학교, 80년대.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 동문학이라는 이건 학교는 아니고요. 학교라고 하기엔 좀 그래. 학교는 아니고 정부 주도의 영어 강습 기관, 즉 영어 통역관 양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통역관 양성소로서 이제 만들었던 게 동문선이고 요 동문선이 나중에 어디로 유경공원으로 흡수가 됩니다. 유경공원으로 흡수가 된다. 유경공원은 그래서 최초의 그들이 살립학교. 뭐 유경이 뭐야?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예요. 영재를 육성하는 공공학교가 바로 유경공원이 되겠고 이건 관립학교, 동문학을 흡수하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외에 뭐 근대식 학문도 가르치는 거죠. 이때 그리고 들어왔던 게 누구냐면 미국인 교사들이 초빙됩니다. 미국인 교사 초빙. 자, 요때 초빙됐던 교사가 누구였냐면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게 헐버트, 뭐 길모, 벙커 같은 분들이 있는데 헐버트예요. 요 헐버트를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헐버트. 요분은 상당히 친한파입니다. 우리가 뭐 친일파, 뭐 친원파 뭐 배웠잖아요. 친한파. 한국을 되게 사랑하셨고요. 한글을 사랑하셔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쓰신 분이야. 미국인인데 한글 교과서를 쓰신 분이고요. 계속 한국에 남으셔갖고 나중에 을사늑약 체결 때는요. 고종의 명을 받아갖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어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죠. 만나주지 않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뭐냐. 그래서 저기 만국 평화에 걸린다고. 헤이그 특사 파견하라고. 그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했던 인물이에요. 요 인물이 나중에 헤이그 특사 파견.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해갖고, 그렇다고 미국인을 특사로 파견할 수 없으니, 당시에 그 이휘종, 이상설, 이중 같은 분들을 이제 특사로 파견했던 거죠. 요 파견을 한 게 아니고 파견을 건의했던 인물이고, 나중에는요, 이거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분이 이제 최초의 한글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또 고종에게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나라를 뺏길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우리 글입니다. 한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글 연구소를 하나 만드시면 어떠십니까? 하면서 나중에 이분의 건의 받아서 국문연구소 설립을 건의합니다. 국문연구소 설립을 건의해서 결국 국문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 국문연구소를 그렇다고 외국인한테 짱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봐도 한글인데 한글 교과서의 원장이 미국인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종주국이잖아요. 태권도. 태권도 감독이 우리 감독이 미국인이야. 이게 좀 물론 그 사람 바뀌긴 해야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없는 분위기였었죠. 그래서 국문연구소 지석영 주식영 선생이 국문연구소에 이제 짱을 맡으신 거지. 그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요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때 초빙됐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때 처음 건너와요. 유경공 교사로 옵니다. 자, 누굴 가졌다? 주로 상류층 대상으로 가졌다.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갑오개혁 때 신분제 법적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상류층 자제들 주로 양반 측 자제들을 많이 교육시켰고요. 여기서 현직 관료들도 여기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어요. 현직 관료들은 자원에서 아니면 약간 양반 측 자제들은 우원에서 했고 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원 우원으로 해갖고 반이 두 개로 나눠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냥 상류층 자제가 나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원 우원은 그냥 따로 이제 반이 두 개였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갑오개혁 때는 자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 뭐 했습니까?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해서 지덕체를 갖춘 근대적 인재를 양성하겠다 해서 처음 만든 학교가 뭐라고요? 사범학교부터 만들었죠. 무슨 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 교사부터 양성한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을미개혁 때는 소학교를 설립했었죠. 그리고는 자 사범학교 만들었지? 소학교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만들어? 중학교 만들겠죠. 그 중학교는 뒤에 가서 대한제국이 때 한성중학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학교 만들려고 했는데 뭐 실업학교. 그때 실업학교 만들면 대학교는 아직까지 못 만들었죠. 왜? 러일증이 터지면서 결국 우리가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지 모든 것들이요. 그렇죠. 자 사립학교 설립합니다. 선교사들이 설립했던 주로 이제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많죠.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다 80년대, 83년. 85년, 86년도쯤에, 요게 딱 이 시점이 언제쯤이냐면요. 딱 시점이 그때쯤이에요. 언제? 조프수 통상조약 체결할 때쯤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남들 선교활동을 통해 선교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만들 수 있던 배경은 뭘까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천주교 포교, 그쵸? 그들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되잖아. 그게 포용이 됐던 데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제일 늦게 맺었던 나라, 서양과의 조약 중에서, 조약을 맺었던 나라, 프랑스, 조프수 통상조약에서 천주교 포교가 인정됐잖아요. 그 시점에서 이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좀 뒤늦게 만들어진 학교는 숭실학교인데 어쨌든 다 이거 기독교계. 지금도 있잖아. 배재고, 배재대학교. 이화여고, 이화여대. 숭실고, 숭실대. 다 이거 다 뭐예요? 지금 다 기독교계 학교들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 앞에서 봤죠? 애국계몽가들이 만든 1900년대 만든 1900년대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신민회가 만들었잖아요. 신민회가 만들었던 대성학교, 평양에 만들었던 대성학교, 그 다음에 이승훈의 오산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민족 운동가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학교, 요거는 신민회 학교였었죠. 대표적인 게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학의 연구 부분이죠. 국학의 연구. 자, 넘어가서 국학의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체의 변화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유길준의 서유 연문. 유길준은 개화당, 급진개화파 쪽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갑신정변 터지자마자, 돌아오려고 했는데, 3일 만에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럽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뭐, 돌아다니신 거죠. 여행 좀 하시고, 거기서 나와서, 귀국을 했더니, 이분을 잡아들인 거야. 뭐, 옛날에 급진개파 쭉 아니었냐 하면서 감금을 시킨 겁니다. 가택연금. 그래서 그 가택연금 나가시면서 뭐한 거야? 자기가 그동안 다녔던 곳에 대한 글을 쓰시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쓴 글이 서유견문인데 이건 또 국화문 혼용으로 썼답니다. 서유견문. 1895년도에 가능했던 그런 대표적인 글이랍니다. 서쪽을 유람하면서 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글을 남긴 거죠. 자, 독립신문, 제국신문, 순환글, 뭐 이런 신문들이 있었다. 뭐 알고 계죠? 자, 그럼 국문연구소, 최초의 한글연구소가 되어있어요. 근대식 한글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누가 건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헐버트가, 그쵸. 유경공원 때 미국인 교사 초빙됐던 헐버트가 언제 을사한 리각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고종의 명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 않고 돌아와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했다. 그리고 국문연구소 설립을 건의했다. 그래서 이제 국문연구소 설립을 건의한 다음에 주시경, 지석영 선생을 중심으로 국문연구, 국어의 뭐 이해 뭐 이런 거 책을 정립하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요게 다 당연히 언제요? 당연히 1910년도 국권 피탈하다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가서 어떻게 또 이거 한글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볼 겁니다. 알겠죠? 일단 국문연구소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근대 계몽사학.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걸 계몽이야, 계몽. 자, 근대 계몽사학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기존의 어떤 그 역사를 쓰는 방법이 좀 다르죠. 뭐야. 기존에는요. 뭐, 편년체니, 기전체니, 방식이 좀 약간 서술 방식이 좀 독특한데, 좀 다른, 옛날식 방식인데, 근대식 방식, 근대식 서술 방식이라 한다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뭐냐면, 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쓰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언, 말씀 언자에다가, 문, 글어의 문자.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거야. 언문일치라고 하죠. 언문일치 방식으로,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역사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언문일치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근대의 어떤 계몽 일깨워주는 겁니다. 민족 의식을 여러분들 지금 나라를 뺏기는 쯤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라는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제 근대 계몽사학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애국심과 독립의식이다. 그렇죠? 이 고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신초등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 주필이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실었던 하나의 연재문입니다. 연재. 역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연재예요. 연재. 연재 글이 바로 독사신론. 책은 아니고요. 연재 글입니다. 역사를 읽는. 역사를 읽는 거예요.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독사신론. 여기서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뭐냐면요. 당시 일본이 이때가 1908년도부터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908년도면 언제냐면, 아직 국권 피탈 전이긴 한데, 일본 당시에 우리의 역사, 당시 우리 교과서, 모든 뭐 국어든 아니면 교과서를 다 일본식으로 이제 바꾸고 있어요. 일본식 국정 교과서인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역사, 우리 국어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이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배를 정당할 수 있는 글로.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딱 뭐라고 하냐? 우리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벌써. 뭐라고 하냐? 너희 통감부에서 이제 만든 역사책이니까 우리 역사를 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의 역사는 말이야. 우린 부여족에서부터 나왔고 했는데 너희들은 저쪽 어떨 때는 선비족이었고 어떨 때는 여진족이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민족을 희한하게 막 만들어 버리는 게 당시에 이제 일본이 만든 역사 교과서가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반발한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조상이 선비족이었고 여진족이었냐 하면서 우리의 민족은 부여족부터 나와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의 민족의 정통을 이제 이 연재문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죠? 우리 민족을 우선시 여기는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 왕조가 아닌 민족 중심 사관으로 이제 이때 요 책에서 밝힌 거죠. 알겠죠? 자, 위인전기 소설합니다. 이때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을지문덕전, 강감찬, 이순신전 다 누구냐면 요 신초등이 주도해 갖고 이제 많은 이런 위인전기 씁니다. 위인전기 쓴건왜 그럴까? 역시 민족 의식 고치죠. 독립 의식을 고치시키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장수들이 있었고요. 이런 위대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런 업적을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것도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교본, 거울이 돼야겠지? 거울이 될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들.
흥망사들. 우리가 이걸 거울 삼아서 우리 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태리 공국 삼걸전 쓰리 영웅들, 쓰리 히어로들, 뭐야, 뭐 카우보라든가 가리발디 같은 이런 이태리 공국에 참여했던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 미국 독립사, 월남이 뭐야, 베트남의 망국사, 망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자. 그래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 뭐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뭐 교과서형 교재 넘어가도 됩니다. 현체 연연필독이 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조선 광문에는 아까 우리 신민회였죠? 신민회가 만들었던 민족 고전. 그래서 나라가 오를 때는 민족 고전부터 맨 앞에서부터 고전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광문회 같은 것들이 조직되기도 했었다. 됐죠? 네. 중요한 것들 좀 잘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예와 종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와 종교. 자, 일단 문예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 신소설, 신체시, 외국문역 이런 거 나왔는데요. 신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한 언문일치의 새로운 소설입니다. 일단 외래 문화가 이제 1900년대에는 외래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항상 근대 문물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1880년대는요. 80년대는 우리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근대 뭐 시설들, 근대 어떤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뭐 알다시피 뭐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우정국 등등이 만들어지죠. 그 1890년대 뭐 전차, 철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광무개혁의 일환이었죠. 광무개혁의 일환이었었고, 광무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이 이제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유지, 대한제국의 자주권 유지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이권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근대 문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건데, 1900년대는 그냥 외래 문물 수용입니다. 외래 문물이 수용됐다. 그냥 외래의 서양식 극장, 그 다음에 뭐 신소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별하시면서 이때, 아, 개화정책에서 어떤 기구, 그 다음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의 자주권, 아, 이때 이제, 외세 세력이, 우리의 어떤 자주권, 우리가 자주권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 세력에게 이권을 넘겨주면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근대적 문물들, 이런 것도 포함해주고, 이때는 어떤 것들이 수용됐는지, 그냥 외래 문물이 그냥 수용된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있어가? 뭐 원각사, 서양식 국장,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시험 문제 그래서 나오죠. 연각상.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신소설 나옵니다. 1908년도쯤에 한다. 이제 혈의 누. 이런 것도 배울 필요가 없는데, 이, 아까 말했잖아. 2인지. 나쁜 놈이라고. 그쵸? 금수. 그나마 그 신소 중에 좀 괜찮은 게, 금수 회의록이죠. 이 당시 동물들의 회의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를 좀 비판했던 글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 업문 일치였고요. 계몽적인 내용이었다. 뭐,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 자유, 연애, 자유, 결혼, 신분타파, 신식교육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1900년도, 1908년도쯤에서 이제 한 9년도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1908년도에 이제 체험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가 누구냐면 해가 그 써니 아닙니다. 해, 바다 해자야. 바다가 소년에게 주는 거야. 두루룩학, 우루룩황 뭐 하면서 나온 거죠. 이게 당시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소년은 이 당시에 이 바다가 누구냐면 제국주의가 돼요. 이 제국주의의 국가들의 이 근대적 문물들을 소년은 겸허히 받아들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그냥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근대적 문물에 대한 어떤 찬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외국 이야기, 외국 문학 번역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걸리버, 이소우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 넘어가셔도 되고요. 원각사는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각사. 자, 요거는 시기만 알아두세요. 신소설과 신체시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신소설 나왔다 뭐 하면 국권 피살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그리고 요것도 1908년도에 서양식 극장, 은근히 시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미술, 음악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점검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종교 파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 배우고 있냐면, 국권 피탈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국권 피탈 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권 피탈 전입니다. 여기서 국권 피탈 후, 국권 피탈이 언제예요? 1910년 8월 29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후를 볼 건데, 지금 전을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후가 나올 거지, 국권 피탈 후에 만들어진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천도교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도교, 이게 종교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특히 우리 민족 종교 이 두 개 이거 나와요.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이용구 등이, 자, 우리 교재 있죠? 교재가 조금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바뀌어갖고, 밑에 두 개, 천도교, 대종교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전통 불교 아니고, 우리 외래 불교, 외래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식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천도교, 대종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는 요게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원래는 뭐 했다고? 동학을 계승했던 단체라고요. 동학. 알겠죠? 동학을 계승했다. 요거는 동학을 계승했던,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동학을 계승했습니다. 왜 동학을 해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냐라고 한다면, 당시 이용구라고 하는 당시, 동학의 교인이 있었어요. 동학 사람이었는데, 얘가 이제 약간 친일 세력으로 이제 변질됩니다. 그러자, 요 친일 세력, 요 자기가 이제 일진회가 되니까, 일진의 소속의 이제 인물로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이 동학을, 친일 종교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시청교라고 바꾸고요. 시청교라고 하면서 이 동학도들을 이제 끌고 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얘들아, 일본에게 협력하면, 이게 사탕도 먹을 수 있고, 거기다가 초콜릿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일로 들어올래? 이런 거죠. 그러자, 3대 교주였던, 우리 3대 교주입니다. 2대 교주가 최재우였죠?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 자, 이 손병희가,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친일화를 만들려고 하자. 이용구라는 이 친일파가, 이거를 이제 동학을, 친일 종교인 시청교로 만들려고 하자. 거기에 이제 천도교로 계층을 하고, 동학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서 이름을 바꾼 게 천도교예요. 천도교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아, 이거 동학을 계승했던 단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단체입니다. 자, 이 천도교 같은 거는 일단은 항상, 국내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가면 3.1운동에 중심을 역할한다. 이게 3.1운동을 알다시피 1919년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천도교의 기관지 아까 봤었죠. 물론 대한신문이라고 하는 일진의 기관지에 인수가 되기도 하지만 만세보를 가능했었죠. 만세보. 자, 만세보. 딱 이름 봐도 만세보잖아. 뭘 좋아할까? 만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19년, 물론 국권 피탈 후죠. 국권 피탈 후에 3.1 만세운동, 그 다음에 이후에 벌어진 순종의 인산일 때 벌어졌던 60 만세운동이 있어요. 1926년도 6월 10일 날 있었던 60 만세운동. 이런 만세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담했던 그 종교단체가 바로 천도교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 그래서 웬만한 만세운동이 천도교가 주도했구나. 우리 나중에 3.1운동 때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태화관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는데 그 중에 절반이 바로 천도교입니다. 15인이 천도교였어요. 절반 가까이가 천도교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종교는 단군신앙을 발전시켰다는데, 이게 어떻게 단군신앙을 발전시키냐. 우리가 나철이라고 한다. 제가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고 나왔습니다. 나철하고 오기오 같은 분들이 이제 을사늑약 체결입니다. 을사늑약 체결을 위해, 그 을사늑약에는 고종이 옥새를 찍지 않았잖아요. 그쵸? 누가? 그 오대신이라 불렸던 아주 그 역적들이었었죠. 그들이 이제 이완용, 권중현, 박재순, 이런 이지용, 이런 을사오족들을 죽이려고 을사오족 암살단을 조직했었어요. 그러자 이제 쫓긴 거죠. 현상을 걸려있기도 하고 쫓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뭐라고 하냐? 단군의 비기를 받다는 거야. 아, 단군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지. 그걸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게, 종교로 만든 게 처음에 단군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단군교. 아마도 뭐 단군의 비기를 갑자기 받다고 하는데 아마도 뭔가가 이제 뭐 약간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데,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단군교를 만들었는데, 일제는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 아, 이거 분명히 너희 이 한국의 민족 공동의식인 단군을 통해서 뭔가 민족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탄압을 하니까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뭘로? 대종교로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단군에서 대종교 바뀌었다. 결국은 단군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시조 아니에요. 시조인 단군을 통해서 뭔가 민족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이제 창시하신 게 바로 대중교가 되겠고요.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상당히 이 대중교가 이제 국내에서 탄압을 받게 되면서, 국권 피탈이 옵니다. 이건 역시 요거 제가 미주국 국권 피탈 옵니다. 국권 피탈 후에, 연도를 써줄게요. 국권 피탈 후에 어디 건너가냐면, 만주 지역 건너갑니다. 만주 지역이 어디냐? 북간도 지역으로 건너가요. 북간도 지역으로 건너가갖고 이제 무장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북간도 지역에 만들었던 무장 단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도교가 이제
대중교가 이제 무장단체로 변모한 겁니다. 무장단체로 변모한 거예요. 그래서 무장단체인 중강단을 만들었고, 요게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에서 너희들 우리 쪽으로 들어올래 이런 거지. 임시정부에서 우리 산하의 부대로 들어올래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쪽 길을 지키는 그런 군대입니다라고 하면서 북로군정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 대중교 쪽의 어떤 그런 무장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국외로 가면요 다 뭐냐면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무장단체가 많이 조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중강단은 대중교 계열 쪽의 무장단체라는 거. 어디 건너갔다? 만주 건너가셨다. 알겠죠? 자, 불교. 불교는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는 국권피탈, 제가 전에 얘기했죠. 국권피탈 후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거야. 조선불교 유신론. 조선불교 유신론, 유신이 뭐예요? 개혁이지, 개혁.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딱 국권피탈, 1910년 8월 29일 날 이제 한일 병합 후에 우리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가장 이제 신경 썼던 분이 교육하고 바로 종교예요. 한국인들은 종교와 교육에 상당히 목을 매단다. 뭐 사실 뭐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있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종교적인 탄압을 위해서 뭐 하냐면 특히 불교를 사찰력 또는 포교력 이런 걸 해갖고 우리 불교를 탄압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한용운 선생님께서 우리 조선 불교가 유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불교의 침투, 즉 이걸 외색 불교라고 합니다. 외색 불교, 외색 불교에 저항하는 거죠. 일본식 불교, 외계 불교에 저항하면서 우리 자주성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미신 쪽 요소를 제거하자, 뭐 이런 거죠. 제거하자 하면서 우리 불교 승려들이 가져야 될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지. 맨날 우리 승려들은 말이야. 맨날 이게 자기 스스로가 뭔가 먹고 살려고 자기 스스로 힘을 들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시주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야. 그러지 마라 라는 거죠. 그리고 맨날 불경만 공부하려고 한다 이거지. 불경만. 불경만 공부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불경도 공부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뭘 해야 된다? 보통학을 공부해야 돼. 보통학을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사범학, 누굴 같이 사범학도 공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 유학도 갔다 와야 돼. 우리 승려라 할지라도.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조선불교 유신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보통학도 공부하고 사범학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학. 유학도 갔다 오면 갔다 와야 된다는 거지. 유학을 장려했던 내용들이 되겠어요. 알겠나? 오케이. 자, 박은선은 유교 구신론입니다. 유교 구신론. 유교도 역시 뭐 한다? 유교를 새롭게 구하자라는 거죠. 새롭게 구하자. 이분도 유교의 3대 문제를 거론한 거죠. 유교의 문제를 건드리고 나면서 우리나라 유교가 문제가 뭐냐? 뭐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유교는 맨날 성리학 중심이었단 말이야. 성리학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공부한 다음에 이제 뭐 행동을 옮긴다는 겁니다. 선지 후행이에요. 먼저 알고 뒤에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라 뺏겼어요. 애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 나 공부 마치고 도와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야? 이제 이 문제가 이 법문, 즉 성리학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뭘로 가야 돼? 이제 실천 줘야 돼. 알면은 양명은 뭐예요? 양명학 같은 건 심증리 리는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누구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가 있으니까 누가 도와달라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야? 실천으로 가는 거야. 실천성이에요. 실천성. 우리 앞에서 양념 배웠잖아요. 그렇죠? 뭘까? 알고 있으면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지 라고 하는 지행합일적인 실천성이죠. 이런 중심으로 가야 돼. 양명집 입장에서 개혁해야 된다. 성량이 이제 안 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민중 중심으로 유교를 전환한다. 역시 국권피탈 전에 한 며칠인데 나라 뺏기고 한 다음에 어디 건너가셨어? 저기 중국 건너가셔갖고 계속 거기서 유교학 유교 단체를 만들기도 했던 거죠. 뭐 대동 보국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됐고요. 일단은 유교 구신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입니다. 자, 개신교는 뭘까요? 서북지방, 그쵸? 주로 이제 우리 외세 문화가 많이 들어온 게 서북지방, 저기 평안도 쪽이에요. 그쪽이 이제 외세 문학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루트였고요. 이쪽에서 이제 확산됐고, 우슬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립하고 보급했습니다. 지나친 보금주의 영지에서 제국주의 여러 가지 침략을 옹호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가장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게 신사참배 거부운동. 그쵸? 유일신사상이 아니에요. 그쵸? 개신교. 유일신사상이니까 나 위에 아무도 믿지 마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여 나갔다.
그래서 많은 또 개신교계 사립학교들이 이때 또 폐쇄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면서 이때 들어왔다. 보아와 양로원등의 사회사업 벌였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할까요? 요거는 정답이 될 리는 없는데요. 선지용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선지용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 무장투쟁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민단이 있었습니다. 의민단. 요 의민단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조직된 이 무장단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요까지 좀 알아둘까요? 이렇게 나중에 1920년도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기도 했던 게 의민단.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기까지 근대사회 전개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냐면 국권 피터 당하고 일제 강점기의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각각 어떤 사건별로 정리를 잘 해두시고 문제 풀어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고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